2020년 9월 30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옛날에 연애할 때 일인데요, 제가 말실수를 해서 여자친구가 싸늘해진 때가 있었어요. 자, 상대방이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잖아요. 기도를 했죠. 어떻게든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.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. 제가 보낸 문자에는 여전히 답이 없고, 와, 이거 돌아버리겠다 싶더라고요. 아, 기도가 틀렸구나. 다시 한번 조금 더 복음적으로 기도해봤어요. 주님,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. 멍이잖아요. 아,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. 내가 지금 구라를 치고 있구나.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관계가 또 좋아지기는 했어요. 그런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다 까먹었어요. 나중에 깨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죠.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라 내 연애 같은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?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? 램디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느껴지지는 않죠.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기도를 꽤 자주 했어요. 급한 시험이 있을 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, 아, 이거 아니지. 시험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. 이것도 뻥이죠. 솔직하게 기도하자니 뭔가 내용이 틀린 것 같고, 어떻게든 복음적으로 기도하자니 하나님이 제 진심을 다 아시잖아요. 이렇게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지? 왜 해야 하지? 그래도 복음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대체 뭘까 궁금했죠. 전 그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기도해서 여자친구가 잘 회복되면 나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할까? 제 마음속에 지금 하는 기도가 거짓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. 일이 해결되면 기도를 더 안 할 것 같았거든요.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는 없어요. 결국 우리를 24시 기도할 수 있게 잡는 콘텐츠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.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. 조금 더 나아가면 기도 그 자체가 호흡 아닐까요?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